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를 위한 동그랑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돼지고기 보통 이렇게 갈았는 걸 팩으로 사오시면 이게 냉동일 경우가 많잖아요. 자, 우선 이걸 해동시키는 것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밑에다 키친타월을 깔고요. 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해동시키면 여기가 수분이랑 핏기가 이 키친타월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기에 물기가 좀 줄어들고 해동도 잘 되고 그렇죠. 두부는 여기 300g 두부거든요. 반모만 쓸게요. 자, 반모는 한 150g 되겠죠. 이거를 이런 면거즈나 이런 푸직포 같은 데다가요. 일단 물기를 좀 짜줄게요. 짜내면 잘 짜집니다. 굳이 뭐 으깨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잘 짜지거든요. 물기를 짜내시고요. 이렇게 물기를 짜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을 하는데 야채를 좀 썰어볼게요. 한 저게 작은 양파거든요. 자, 작은 양파 한 반 개 정도 다져놓고요. 대파도 반뿌리만 할게요. 조금 초록 부분을 할게요. 색깔 예쁘게. 당근도 조금만 다질게요. 이 정도만. 당근 다진 거는 한 두 스푼 정도 들어가겠네요. 자, 이 정도. 동그랑땡은 생고기에다가 양념해서 간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워서 먹기 전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부에다 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두부를 조금 짭짤하게 하시면 되죠. 고기가 들어가면 섞으면은 간이 딱 맞아집니다. 자, 진간장을요, 불고기 양념 할 거거든요. 자, 두 스푼 넣고요. 찌은 마늘 한 스푼 반 넣을게요. 후춧가루입니다. 후춧가루 약간만 넣을게요. 그리고 마술이거든요. 자, 마술도 한 스푼, 자, 두 스푼 넣습니다. 참기름은 한 스푼 넣습니다. 진간장만 넣으면 이게 색깔이 너무 검게 되니까, 자, 그리고 소금을 이렇게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간을 하면 되는데요. 이걸 이제 드셔보시면 돼요. 고기는 먹기 힘들지만 이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일단 설탕을 자, 한 스푼 하고요. 반 스푼 넣을게요. 계란 한 개 넣을게요. 계란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여기 계란 안 넣어도 동그랑땡 충분히 잘 되니까 안 넣으셔도 돼요. 이제 해동시켜 놓은 고기를 넣을게요. 고기도 좀 치대해 주는데요. 조금 좀 넉넉하게 치대 주셔야 돼요. 서로 끈기가 생기도록. 이제 이 농도가 조금 질어요. 이걸 지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밀가루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되고요. 빵가루를 넣으셔야 돼요. 빵가루 종이컵 반컵이고요. 반컵만 더 넣을게요. 자, 빵가루 종이컵 반컵 더 넣습니다. 그럼 빵가루 종이컵 반컵 반이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치대 놓으면 나중에 동그랑땡 만들 때 손에 붙지도 않고 좋아요. 이거는 냉동 보관해서 평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거는 비닐팩이고요. 동그랗게 말아주면 됩니다. 보이시죠? 가래떡처럼 둥글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냉동 보관했다 쓰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제가 냉동 보관했던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꽁꽁 얼었죠. 자, 이거를 지금 방금 꺼냈거든요. 그래도 이게 꽁꽁 얼어도 칼로 썰면은 이렇게 구우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밀가루 발라서 구우셔도 되고요. 아침에 예를 들어 식전 준비할 때 바쁠 때는 그냥 이렇게 계란에 바로 발라서 구우셔도 됩니다. 조금 도톰하게 썰으셔도 되거든요. 여기 한 0.7 썰어갖고 구우시면 또 아주 간편하게 동그랑땡이 되죠. 오늘은 제가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계란을 한 두 개 풀고요. 만들어 볼게요. 한 스푼 정도 떠서 말죠. 다 하셨으면 굴리셔가지고요. 여기서 모양을 한번 더 잡으시면 돼요. 만지기도 쉽고 물기 같은 것도 안 묻고 좋죠. 계란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에 구우면 되죠. 프라이팬에다가요, 이제 기름을 조금 둘게요. 조금 넉넉하게. 그리고 계란은 잘 타니까 불을 낮출게요. 약한 불로 합니다. 그리고는 아까 만들어뒀던 동그랑땡을 이렇게 넣습니다. 기름은 중간 없으면 자꾸 보충시켜 주시고, 이건 아까 기억하시죠? 얼려두었던 동그랑땡도 이렇게 밀가루 바르고 계란 바르고 얼은 상태에서 바로 하셔야 돼요. 너무 녹으면 이게 물렁해서 만지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계란 이렇게 바로 발라갖고 오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다 뒤집어 주고요. 살짝 이렇게 뒤집어 줬잖아요. 그럼 이 고기가 이제 도톰하거나 얼었거나 하면 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제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덮어놓고 불 완전히 낮춘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덮어갖고 잠시 놔두면 고기 속까지 완전히 또 얼었던 거 넣고 또 두툼한 거는 고기 속까지 완전히 잘 익거든요. 이렇게 한번 익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뒤집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잠깐 덮어놓다가 조금 좀 열으면은 고기가 완전히 잘 익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었다가 또 살짝 익혀주면은 동그랑땡이 약간 도톰해도 걱정 없이 잘 익힐 수가 있습니다. 동그랑땡이 다 됐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거는 바로 아까 냉동실에서 꺼내서 구웠던 거죠. 이렇게 구우시면 돼요. 꺼내가지고. 물론 이렇게 만들으셔갖고 얼리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담아볼게요. 동그랑땡 완성했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